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복음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여섯 번째 시간,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도에 포레스트맨이라고 불리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자다브 파앵입니다. 자다브 파앵. 그가 사는 지역인 마주리 섬은 1970년대부터 반복적인 범람과 그리고 침식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불모지로 형성되고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사라져갔고 심지어는 섬의 면적의 절반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주위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한결같이 이 마주리 섬은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할 그때에 자다브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아주 사소하지만 특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막화로 인해서 황폐하게 변해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 라고 평가받아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브는 1979년 그가 16이 되던 해부터 무려 40여 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한 그루씩 꾸준히 그 나무를 심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조성한 공간은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놀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넓은 면적이 형성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여의도의 약 두 배 이상의 크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울산 중구의 태화동 아시죠? 태화동 전체 면적과 같은 크기로 숲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놀래주시고 계시죠?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던 이 작은 노력이 결국 사막화를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 약 120여 종의 야생동물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로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큰 결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아 보여도 그 속에 능력이 있다면 위대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이는 작은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 바른, 올바른 힘이 존재한다면 크고 놀라운 움직임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어쩌면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크고 놀랍게 성장하고 확장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과 능력이 그 작은 가운데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을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유는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적인 언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들이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눈에 보이는 사물과 상황을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자신은 실제로 보면 아주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작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관용어가 바로 겨자씨 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눈꽃만하다, 콩알만하다, 쥐똥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필이면 천국을 이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겨자씨이지만 그 겨자씨에는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능력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아멘. 겨자씨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속에는 생명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보기에 아주 보잘것 없지만 일단 그것이 심기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큰 성장을 이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겨자씨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 곧 베들레헴 누추한 말구유에서, 그리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놀림받고 비웃음받고 조롱받았던 그 촌동네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과 가치에서 보기에는 이 사실은 아주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심기셨을 뿐만 아니라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력이 있기에, 살아 숨쉬도록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존재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그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과 가치 안에서는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 없는 연약하고 여린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라고 조롱받기 때문에, 비난받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작음보다 더욱더 큰 세상의 가치, 화려함을 바라볼 때면 불안함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마음을 쏟고 생명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주목받을 만큼 대단하냐에 초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귀한 생명력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운데 거하시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온 우주보다 크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고 연약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흔들리고 눈물 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 내 속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한다면, 그분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 특징은 생명력에 있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겨자씨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작고 미미합니다. 크기가 1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성장력은 아주 놀랍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 1.5m에서 크게는 4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목, 나무처럼 형성되지는 않지만 심기기만 하면 급격하게 번지게 되고 또 심기기만 하면 놀랍게 자라나는 성장력을 지닌 이 씨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적인 역사를 볼 때도 이렇게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12명의 제자, 사도행전에 120명, 부활의 증인 500명, 세례자들 3,000명, 믿는 자들 5,000명, 그리고 이후에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복음이 전가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고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 아십니까? 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겨자씨는 갈릴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과라고 합니다. 그냥 돌아보면 볼 수 있는 것, 제주도에 유채꽃이 만개할 때 그저 돌아보면 유채꽃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 주변 가운데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들풀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31절에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그 밭, 자기 밭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흔한 들풀이었기 때문에 소득이 되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씨앗을 심기 일쑤였지 그 작고 미미한 들풀과 같은 겨자씨를 심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정원에 심겨주시고 또한 그 심겨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라봐야 들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정원 가운데 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자라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라감에 있어서 특별히 성장하고 확장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뜻에 따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락 한 자락 자라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겨자씨라도 그 안에 온전한 생명과 올바른 자라감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실상 껍데기와 같은 죽은 것과 같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훈련되며 연단되며 그리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양육 훈련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과 또 배려의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배워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 양육과 훈련 과정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갈급한 심령을 살리고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같이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훈련되어서 사역자로 바르게 자라가게 될 때에 훈련과 배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자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거나 쇠퇴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배움과 훈련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의 마지막 특징이자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고 놀랍게 성장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요, 영향력을 품어야지만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깃들이다 라는 헬라어 단어 카타스케노오는 장막에 거주하다, 유숙하다, 휴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 자란 겨자나무는 정처 없이 떠도는 새들을 위한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뿐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이들을 위한 휴식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확장됨을 통하여서 영향력까지 끼치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서면 자연스럽게 그 보호 아래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 속한 이들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누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개인이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바라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카 솔즈 목사님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한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은 자들이다. 은혜에 감격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내 의와 내 목적과 내 자랑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머무르는 곳, 그곳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내뿜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담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걸음만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천국의 맛보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시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는 먼저 머무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뜻이 드러나는 곳을 향하여서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천국 복음의 귀한 은혜를 전함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서 은혜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귀중한 사명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널리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나도 잘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은혜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 되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회 연구어를 마무리하시고 복귀하셔서 내년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셔서 선포하시는 비전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꿈을 꾸고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씨앗을 퍼뜨려서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그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도의 포레스트맨 자다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다브를 소개하는 여러 글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는 나무에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작은 씨앗 그 한 알에서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를 보시며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은혜의 물결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씨앗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락 한 자락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또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합심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겨자씨 한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어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배움과 훈련으로 바르게 성장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로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미미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나라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온전히 배움과 훈련을 통하여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사랑과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라에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써 한 자락 또 한 걸음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겨자씨 한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정원에 심기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통하여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며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약동하시는 그분의 운동력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배움과 훈련을 통하여서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서 사역자로 잘 자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원을 마치시고 복귀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선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과 체력과 성향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 힘있게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을 통해 나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